모르겠지만. 아, 헐. 이 귀걸이 한쪽이 어디 갔지? 에헤이. 귀걸이 한쪽이 없네요? 어디 갔지? 뭐야? 오호, 오호. 이제 원래 귀걸이 한번 차면 잘 몰라가지고. 아, 없어진지 몰랐네요. 댓글 좀 읽어주세요, 오랜만인데. 안녕하세요. 없어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니까요. 아, 뭐야? 왜 없지? 아, 이게 제가 최근에 이제 가끔 막 옷을 벗고 입을 때몇번 떨어지긴 했었거든요. 이게 몇번 이렇게 풀리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예 모르고 있었는데. 어휴. 장소가 아니야? 아, 안녕. 아, 오늘 뭐 부대볶음 먹고 왔습니다. 부대볶음. 그러니까요, 방에서 잃어버렸나? 한번 숙소를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아마 있을 확률이 높긴 한데, 아니면 헬스장에서 떨어졌으면 큰일인데. 안녕하세요. 우와, 장소에 오랜만이야.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나요? 안녕. 불백 먹었지. 여러분도 밥 많이 먹고 계신가요? 운동 다녔어요. 아니요, 오늘은 운동은 못 갔고. 그러니까 귀걸이가 갑자기 사라졌네. 겉옷 모자 같은 데서 나왔으면 좋겠다. 누구랑 부대볶음 먹었어요? 저희 멤버들이랑 먹었습니다. 다이어트는 잘 돼가요, 리더님? 아, 지금 치과 치료 중이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라면 끝나면 뭐 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을 또 하러 갑니다. 데뷔전 몸이요? 데뷔전 몸으로 만들려면 제가 16년도에 데뷔를 했는데, 그때 아마 제 몸무게가 한 53kg? 막 이럴 때여가지고, 그때로 돌아가면 제가 살수 없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못 가고. 아, 그쵸. 라마카나 귀걸이 자주 가야죠. 해야 할 일이 또 스포구나. 그쵸. 네. 야생돌 때, 아, 야생돌 때면은 아마 운동을 하면, 아, 근데 그때도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이 살을 뺐었을 때여가지고. 창PD는 언제 새로운 비디오를 공개할 예정인가요? 제가 지금 또 하는 제 일을 마치면 또 다시 창PD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뷔했을 때보다 지금도 잘생겼어요. 그럼 벌써 데뷔한 지 제가 16년도 했으니까. 벌써 8년이 돼가고 있네요. 요즘 이창선 다이어트가 화제라면서요. 군것질 짱 많이 한다고. 요즘은 또 다시 또 이제 또 열심히 또 해야죠. 또 여러분들께 또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려면 열심히 하죠, 열심히.
직업이 많아서 바쁘죠. 아, 뭐 바쁜 건 괜찮습니다. 또 나중에 제가 이렇게 바쁜 이유를 또 나중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또 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이해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늘 창선이의 차밍 포인트는 뭐야? 오늘 이제 제 차밍 포인트는 약간 이제 2024년 첫 라방이니까 이제 살짝 그 스포와 아니 제가 스포를 많이 안 해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시임소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다 생각도 해줘. 아예 그럼요. 말할 수 없는 일을 너무 많이 해. 맞아요, 맞아요. 일본 쇼케 비하인드 썰은 언제 풀어주나요? 일본 쇼케이스 비하인드. 그때 제가 잠깐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본 쇼케이스.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로프보다 더 센 스포 있어. 재준이가 무슨 스포를 했죠? 재준이가 어떤 스포를 했죠? 안녕하세요, 소다 베이비입니다. 안녕하세요. 홀라. 2월에 오프 스케줄 있을지도 모른다고. 아, 곡스포. 그렇구나. 우리 재준이가 수록곡을 들려줬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래요, 뭐, 우리 언제 봐. 일단은, 뭐, 2월 중에 볼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죠? 이참에 같이 스포해보려. 스탈라의 한국어 버전 듣고 싶어. 스탈라의 한국어 버전, 하긴. 일본어 버전만 들으셨겠네요. 신곡 기다리고 있어요. 맞아요. 2월이면 너무너무 좋겠다. 아항, 발렌 거시구나. 그쵸, 뭐, 혹시 모르죠. 작년처럼. 또 그렇게. 저희가 발렌타인데이 때 이벤트를 할 수도 있을지, 없을지. 이제 항상 저희가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어찌 됐건 항상 여러분들과 만나고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 더 많은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을 진짜 많이 하긴 해요. 저희 멤버들 전체적으로 다. 그래가지고 이재준이 발렌타인 기대하지 말라던데. 뭐 어떻게 될지는 뭐 아직 잘 모르지만, 예. 버스킹, 아, 맞아요. 버스킹도 진짜 해야 되는데. 쇼케트 안무 짜는 건 태훈이도 참여한 것 같은데, 역할 분담 어떻게 했을지도 궁금하고. 아, 쇼케이스 때, 맞아요. 그럼 쇼케이스 처음에, 처음부터 쭉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빠르게, 드리면, 어쨌든. 처음에 그 뭐냐 영상, 그래서 영상을 좀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런 이제 영상을 준비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멤버들이 다 준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처음에 인트로 영상만 제가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맡겼고. 그 뒤에는 이제 저랑 주한이랑 또 멤버들 다 전체로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그
나레이션이 나오고, 근데 현엽이가 또 일본어로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나레이션이 쭉 나오고, 태훈이가 저랑 태훈이가 먼저 동물을 추다가 저랑 그 재준이가 같이 나와서 추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는 이 부분을 이제 태훈이 혼자 너의 동물을 해라 라고 이렇게 맡겼는데, 태훈이가 이렇게 두 부분을 나눠서 이렇게 하면 어떠냐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 다 됐고, 이제 태훈이가 이제 앞에 먼저 추고, 그 다음에 이제 저랑 재준이가 들어와서 같이 댄싱을 하는 부분까지가 이제 태훈이가 멋있게 만들었던 부분이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단체 부분을 이제 제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앞에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한 거고, 사실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그 공연 순서를 보면, 사실은 그 1탄 때부터 쭉 있었던 저희 앨범에 있었던 곡들을 하나하나씩 다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이렇게 2년 동안에 저희 이거를 했던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동선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그런 안무 동선이 이런 건 이제 제가 했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서서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제 그게 조금 더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복잡해서 뭐라고 설명할, 제가 요즘 말을 좀 많이 해가지고 이게 가끔 저도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말할 때가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은 뭐라고 지내셨습니까? 2024년 벌써 한 달이 지나가는데. 춤 얘기하니까 장난에 텐션 올라갔어. 앞으로 그런 좀 무대나 공연들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서 하려고 합니다. 아, 근데 멤버들도 지금 다 굉장히, 물론 여러분들한테 보여지는 모습이 많이 없기는 할 수 있지만, 또 굉장히 각자 자리에서 좀 최선을 다해서 좀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너무 고맙더라고요. 멤버들이 각자 좀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창순이가 생각하기엔 다음 공연은 어느 부분에 중점을 주고 싶어? 그래도 뭔가 저희만의 그냥 이제 곡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저희만의 의미를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 조그마한 의미가 됐던 정말 큰 의미가 됐던 그냥 어떻게든 뭔가 저희가 그냥 공연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의미를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계속 하고 있었어가지고 좀 그런 의미들을 좀 담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여비도 주한이한테 가사 숙제 검사 맞아요. 창선이도 창작의 고통 중 태훈이가 창작의 고통을 겪는다는데, 창작의 고통이야 늘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희가 막 창작을 하고 좋아서 우와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의 그런 의도들이 잘 전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고통들이 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해요 마키다. 바이올렛 같은 안무 부탁해요. 너무 좋아. 아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 창작의 고통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보고 즐겨주셨으면 좋은 바램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안무 짜는 거 많아질수록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 아유, 감사. 열심히. 가사에 충실한 안무를 짜는 게 좋아? 아니면 멜로디에 충실한 안무를 짜는 게 좋아? 와, 이건 그때그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노래를 들었을 때 가사가 너무 꽂힌다. 그러면 가사에 보통 맞춰서 많이 짜고. 멜로디가 너무 좋다. 그럼 그냥 그 멜로디에 맞춰서 많이 짜고. 근데 아직 저도 이제 막 열심히 하는 단계여가지고 안무를 막 전문적으로 짜본 적이 많이 없어서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제가 또 생각했던 그림이랑 또 멤버들이랑 했을 때도 별로 제 생각이랑 좀 안 맞는데 하는 부분도 많고. 바이올렛은 가사랑 멜로디 가사랑 뭐에 맞춘 거예요? 다 사실 바이올렛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뭔가를 사실 뭐 표현하는 몸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사실 단어여가지고 그럴 때는 이제 조금 더 멜로디에 많이 뭐 뒤에 바이올렛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또 맞추기도 했고 약간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생생이가 또 신곡 안무 생각하고 있어. 에또어 이제 이제 친구들이 멤버들이 쓴 곡에 또 멋있는 곡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안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아직 정확히 뭐 하지 확정이 난건 없지만 그래도 뭔가 수록곡에 뭔가 좀 안무가 들어가면 좋을 만한 곡들을 좀 해보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창소년은 고장 난 안무 아직 기억하니? 아, 많이 까본 것 같긴 한데, 예. 바이올렛 안무 영상 업로드. 바이올렛 안무 영상 없었나? 고장나는 진짜 한번 올려줘야겠다. 그러면 제가 엽이랑 이제 이야기를 해서 한번 간단하게라도 그런 영상을 좀 찍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또 그때는 또 제가 뭐 여건이 안 된다면 제가 창 PD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해보면 좋지 않을까 스페인어 단어 아십니까? 올라 이번에 우리 소라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파트도 넣어주면 안 될까요? 아, 파트, 혹시 안무, 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근 셀카 방출 좀, 아, 맞아요. 제가 최근에 올려고 하는데 사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수염을 막안 밀고 막 이랬어가지고 이렇게 찍기가 좀 난해한 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는 아마 2월 달부터는 많이 이제 사진들이나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도 안무 창작 영상이라든지. 올릴 계획은 없을까? 그런 이제 계획도 사실 너무 하고 싶은데 일단은 먼저 해야 될 것들을 먼저 하고 제가 여유가 좀 시간이 생길 때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수염이 있나요? 청소년 요정 아니었어요. 수염 안날것 같이 생겼어요. 예, 제가 수염을 그러니까 이게 저도 원래 안 났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좀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프다던 이제 레이저 제모를 해서 이제 인중은 거의 안 나고 턱도 거의 안 나는데 이제 그게 조금 이제 한지좀 돼가지고 이제 조금 조금씩 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다. 그러니까요. 네. 와 그거 아프다는데 맞아요. 아파서 못 받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치과 치료도 그렇고 막 그렇게 막 엄청 아픈지 잘못 느껴가지고 이 레이저 2차 아저 레이저를 거의 한 10번 정도 했어요. 예. 설날에 창석이 부채해주는 이렇게 하면 뭐 나온다던데. 저희도 빨리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멋진 모습들 좀더 보여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알차게 보내고 싶습니다. 이게 나오는 게몇개 있다면서요. 이렇게 V랑. 이렇게 하면 이제 폭죽 터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하트 나오고. 오랜만에 짱이 이런 수다스러운 모습 너무 좋네. 그럼 엄지척 하면은 이게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도 나오는 거 알아요? 이거 몰랐죠? 아, 물론 여러분들한테 한건 아니고. 이렇게 나온다. 네. 올해는 더 많은 사람들이 TN을 알았으면 좋겠다. 장손이가 최근에 차를 운전했나요? 그 운전면허증은 아직 유효한가요? 운전면허증은 있어요. 하지만 나라에서 운전을 해도 된다라고 허락은 했지만 아직 위험하다. 에. 쌍엄지는 또 달라. 이렇게. 이것도 있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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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그 정도면 연수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나라에서 허락은 했지만 운전은 못한다. 예. 그쵸. 할 수는 있지만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이제 운전하고 이렇게 멤버들 태워가지고 이렇게 탁 그런 또 걸으면서 또 라이브도 하면 좋지 않을까. 이차 타면 위험하잖아요. 저는 무서워가지고. 아, 장성 캠프 시즌2 해야 되는데. 아, 이거 또 언제 하지? 또 이거 기획을 또 해야 되는데. 저 면허는 일종 보통입니다. 일종 보통. 예, 일종 보통.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Changsun of DAN. Nice to meet you. 와, 제가 운전하고 TAN 단합대회 가면 그 컨텐츠가 안 올라올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장선이 악기치니 악기치니 저막 이렇게 주로 막 하는 악기는 사실 뭐 크게 있진 않는데 안한 지도 너무 오래됐고
그래서 올해가 또 가기 전에 많은 것들을 올해 좀 하려고 해서 그래서 지금 그거를 준비하느라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아요. 항상 포메이션을 생각하고 나서 안무를 해. 포메이션. 그러니까 그런 포메이션을 생각하고 안무를 짤 때도 있고, 아니면 여기는 안무로 가야겠다 해서 안무를 할 때도 있고. 라방 몇 시까지 할까? 그래도 또 여러분 오랜만에 왔는데, 그래도 또 가능한 또 오래 하면 좋지 않을까. 저 이번 일부 쇼케이스에서 입덕가 쏟아요. 아, 대박. 혹시 일본에 계신가요? 멤버들 퍼스널 컬러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다. 오, 좋아요. 제 퍼스널 컬러는 뭘것 같으세요? 제 포스 퍼스널 컬러는 퍼스널 컬러는 소다지. 그쵸, 소다도 색이라고 하면 또 그쵸, 퍼스널 컬러 안 소다지. 네, 맞아. 쿨톤, 겨울 쿨톤. 맞아, 저는 근데 약간 웜톤은, 웜톤도 괜찮으려나? 저는 약간 쿨톤이지 않을까. 바이올렛 같은 댄스곡 안무 짜는 게 힘들까? 귀염 뽀짝한 안무를 짜는 게 힘들까? 귀염 뽀짝한 안무 사실. 아, 귀염 뽀짝한 걸 짜는 게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잘생긴 톤. 고마워요. 오랜만에 애교 표정 좀. 애교 표정이요? 애교 표정? 아, 마이걸. 아, 맞아, 마이걸. My girl, 참, 나중에 저희가 이 시기에 뭘 했는지 참 뭔가 영상으로 좀 많이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정말 전신샷 많이 찍어줘야겠어. 마이걸이즈 최애입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장세 불쌍 안 빠졌는데, 네, 이게 지금 좀 부었어요. 여기가. 아, 좀 부어가지고. 언제나는 어쩌다 서서 부르게 된 거야. 안무도 있었는데. 언제나가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안무를 해서 무대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다 같이 즐기면서 이렇게 뭔가 논을 같이 이제 소통하면서 놀때 언제나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날 이제 현장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공연에 그런 걸 봤을 때 춤을 추는 게 좋겠다. 아니면은 같이 놀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춤을 출 때도 있고 안출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약간 그런 또막 이제 수록곡도 가능하면 많이 하려고 하고 해서 아마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만한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스타일라이트 안무를 준비해달라고. 스타일라이트를 안무를 해달라고요? 스타일라이트.
아 거기 오우 근데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상선이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어떤 걸 집중하고 있는지. 어떤 걸 집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그런 저희의 뭔가 보여주고 싶은 욕심들, 바램들 이런 거를 좀 가능케 하기 위해 좀 열심히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안무자에 까다로운 포인트가 있어. 일단은 안무가 노래랑 잘 맞는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잘 맞다고 생각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조금 그런 느낌을 못 받는다면 좀 어렵기도 하고. 뭔가를 준비하고 있군. 그럼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많이 좋아해 주실 만한. 장선이가 정말 일본에 있는 가게에서 주한이를 떠났나?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 활동했던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헤어스타일이 있을까요? 사실 머리 스타일은 저는 다 좋았는데, 반대로 그 뭐지 라우더 땐가 머리가 다 끊겼어가지고 그때 조금 이 머리를 하는 게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장순이 댓글 안 보여? 아니 댓글 잘 보입니다. 제가 이게 읽고 얘기할 때 그때 올라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아, 주환이가 향수 사는데 먼저 갔다 그런가? 아, 먼저 갔다라기보다, 이제, 가게 있으면 제가 나와서 다른 이제 그 근처에 있는 데를 이제 돌아다녔던 거죠. 컴백 언제요? 컴백은, 가능하면 빨리 하려고 합니다. 주환이는 뭐에 살아있는 거니? 주환이도, 와, 굉장히, 거의 공장이에요, 공장. 그 빨리가 다음 달이었으면 좋겠다. 아, 뭐, 3월 말에 컴백한다고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군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몰라요. 주한 얘기 안 부전, 알겠습니다. 마이 엔젤 창슨. 제일 보기 힘든 사람이라. 재준이 없네. 아, 재준이가 다 떠벌리고 다니는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잘 몰라요. 단합대회 후기도 얘기해주세요. 단합대회 굉장히 또 이번에도 또 많은 추억을 또 남기고. 맞죠. 저희가 남산에서 이제 자물쇠도 잘고. 혹시 저희가 단거 혹시 보러 가신 분 계세요?
저희 단합 대회 했을 때 저희가 그 남산에 이렇게 자물쇠를 달았었거든요. 아, 그거 봤어요? 아직 잘 있구나. 다행이다. 달고 왔어요. 아, 맞아. 이게 주환이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그 있잖아요. 뭐냐, 이동을 할때 이제 주환이가 추우니까 이제 택시를 타자 그래서 좋다 해서 다 같이 택시를 갔는데, 이제 주환이가 이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져가지고 이제 택시비를 내게 된 거죠. 근데 카페를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카페에서 또 가위바위보 했는데 주환이가 또 져가지고 주환이가 커피값까지 이제 샀다, 뭐 이런 또 에피소드가 있어요. 뒷면에 우리나라 만세 누가 쓴? 그 떨어졌다고요? 아, 불량이 열렸다고? 어이구, 어떡해. 아니, 감기 걸린 거 아니고, 말을 좀 많이 해가지고, 오늘. 아, 케이블카 타고 왔어요. 이게 걸어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 뒤에 연극 시간도 있고, 그때 이제 눈이 좀 이렇게 쌓여 있어가지고, 혹시 위험할까봐. 원래 맏형이 내는 거 아니면, 네, 주환인가 맏형입니다. 예, 네, 제가 주환이 형이라 부르거든요. 아, 소다분이 응급처치 해주셨다고.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당신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제가 저희 댄스팀의 리더인데 멤버들 돕는 것에 너무 집중해서 실력이 늘지 않아요. 제가 좀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제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줘야 할까요? 저도 진짜 이런 고민을 좀한 적이 있긴 한데, 근데 결론적으로, 저는 사실은, 좀, 어쨌든 그거를 좀그 자리를 좀 지킨 편이어가지고, 근데 아마 정말 본인이 그걸 더 원하면 팀원들이랑 잘 얘기를 해서 그 자리를 내려놓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긴 해요.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뭐 정답은 없겠지만.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은 질문이기도 하고, 조금, 저는 이제 그 자리를 좀잘 지켜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나의 성장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느끼면, 그 자리를 이제 팀원들과 꼭 얘기를 해서 내려놓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전합니다. 왕관의 무게를 이겨내야 하는. 또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그 왕관이 정말 무겁지만 또 버티다 보면 또 그렇게 막 무겁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당장 제가 느낄 때는 그 무게를 내가 다 이기고 있는 거 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면 또 어쨌든 팀원들이 다 도와줘서 버티고 있는 거여가지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한 대비 야생돌 생각나네. 맞아요. 벌써 그거 한지 벌써 3년이 돼가고 있네요. 아유, 배려심이 깊지 않아서 배려심이 깊지 않아서 그래서 알게 된 것들인 것 같아요. 야생들 보면 다들 청순하다. 야생들 또 도전할 수 있겠어? 우와. 그때로 가면 도전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야생돌을 도전한다? 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때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래도 할 것 같은데 지금 다시 도전한다고 하면 와우, 쉽지 않지 않을까요? 지금도 할 거, 아, 지금도 뭐 열심히는 하겠죠. 근데 아, 일단 체력 부분에서 엄청 힘들 것 같고. 지금이 체력이 더 좋지 않냐고요? 그때가 진짜 좋았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점점 힘듭니다.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랑 저랑 또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좋은 프로그램이었으니까 또 나가라고 하면 당연히 나가야죠. 다만 그때처럼은 못할 거다. 맞아요. 나이가 들고 있는 상황이다. 재작년 예상돌 나가면 채용 기준 몇 등 할 거냐는데 4등 할것 같아. 지금 오늘 예상 도수는 지금 하면 지금 하면 그래도 10등 안에는 줄 수 있지 않을까. 10등 안 될 것 같아요. 해가 질수록 점점 등수가, 그럼요. 이제 제가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체력만 보면 10등 안쪽으로 들지 않을까. 1등 자신감 어디 갔어? 아, 뭐 체력적인 부분이고 뭐그 나머지 부분은 뭐 예. 통나무 굴릴 때 맞아요. 통나무 굴릴 때 지금 생각해도 진짜 그때는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그때 그렇게 뭔가 몸을 쓰면서 미션처럼 했던 그런 것 정말 추억이 많이 되고 기억이 많이 되는 것. 33보 잊지 못해. 맞아요. 근데 진짜 그거는 정말 그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
한데 거기서 외치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 심사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어이구 한 게 아닌데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서 계셔가지고 못 누가 먼저 왔는지 못 보실 수도 있으니까 들어오면 본인의 번호를 외쳐라. 어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너희의 번호를 외쳐라라고 하셔서 라고 하셔서 제가 외친 거지. 제가 뭐 어디 막 이렇게 뭐 아 33번입니다 막 이렇게 하진 않았다. 예. 이거를 이제 제가 한 지금 한 2, 3년째 이제 저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예, 그렇다. 맞아요. 조준현 대표 선수님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그 제 시점에서 봤을 때 저랑 주한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살짝 삐끗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굴려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이렇게 맞춰서 굴리는 사이에 이제 주한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 주한이가 중간에 저랑 똑같이 저처럼 이렇게 또 귀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제가 또 이렇게 앞서 가고 그랬다. 그래서 넘었어. 아 큰일 났다 하면서 막 하는데 옆에 봤는데 주한이도 큰일 난 모습이 보여가지고 지금이다 하고 막 그때 이제 열심히 이렇게 굴렸죠. 맞아요. 33번이랑 34번 딱 이렇게 둘이 딱 붙어 있어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 근데 그때는 솔직히 저는 이제 질 줄 알았어요. 왜냐면 주한이도 너무 잘 했어가지고. 제일 힘든 체력이 뭐였어요? 당연히 처음 워밍업 미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예상치도 못하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던 거여가지고 네. 그때 다치 데뷔할 줄 알았나요? 그때는 사실 그때 데뷔할 줄 뭐 알았냐 이랬냐는 소식 당연히 몰랐고 근데 어쨌든 거기서 그 조에서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의지를 많이 했던 좀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같이 이동하거나 촬영을 할 때 어쨌든 아예 다 모르는 사람이면 어쨌든 또 막 외롭고 어색하고 그런데 이제 저는 어쨌든 주한이랑 그 전에 이제 알고 있었어가지고 서로 그냥 얘기하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의지도 하고 말도 많이 풀고 하다 보니까 저 재준이란 거 알고 있었는데 재준이랑 이제 미션 할 때는 다른 그룹이었어가지고 그 이제 미션 할 때 그 팀에 이제 주한이가 있었던 거. 재준이는 의지 안 돼. 아닙니다. 재준이도 뭐 의지가 많이 됐어요. 이 친구랑은 누구랑 같이 데뷔하고 싶다 같은 아! 그 하다가 라생돌 때 그 지금 그 팀이죠. 그 배너에 영준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 같이 하면서 아 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되게 잘한다 라고 생각을 사실 그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팀으로서 너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가 너무 좋네요. 맞아요. 그때 저랑 그 체력 미션 할 때 같은 또 조였어가지고 많이 이제 부딪히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제일로 견디기 힘들었을 때 비였을까. 맞아. 비도 진짜 많이 왔어요. 비도 진짜 많이 오고. 인연이란 게 참 신기해요. 맞아요. 제가 재준이랑 믹스나인 했을 때 이렇게 지금 같이 팀을 하고 있을지
누가 또 알았겠어요? 그때는 진짜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주한이랑 또 처음 춤 같이 췄을 때 이렇게 같이 팀을 하고 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맞아, 여러분들도 어떻게 또 그 야생도를 보게 되고 어떻게 또 저희 TN을 또 알게 되고 해서 또 이렇게 지금 또 얘기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모른 척하기 힘들었대 재준이가. 맞아요, 이게 다 모르는 사이인데 재준이가 자꾸 저한테 형, 형, 형 이래가지고. 정말 처음 만나면 지금이랑 같은 사람 다른 사람 누구냐고. 처음 만났을 때랑 지금이랑 전 약간 지성이가 조금 처음 이미지랑 지금 이미지랑 그렇게 크게 많이 변하지 않은, 그때도 되게 약간 제가 봤을 땐 되게 활기차고 되게 재미있는 친구였어서 처음 봤을 때도. 제일 많이 바뀐 건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현엽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벌써 제 배터리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한 지 벌써 한 시간이 다 돼갑니다. 다음에는 저는 사실 그런 거 해보고 싶거든요. 이렇게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으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현엽이가 처음에는 되게 뭔가 조용한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같이 팀을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되게 재치있고 재능있고 그런 친구들. 네, 여러분 진짜 제 배터리 5%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 스포를 간단하게 하고 이제 라이브를 마친다면, 뭐 일단은 2월 때부터 또 여러분들이랑 뭔가 또 이벤트라든지 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생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멤버들 전체가 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또 이런 썰들을 또 많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잊지 마시고 잘 기다리고 있다가 또 같이 또 멋있는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인스타 뭐 무물 아까 뭐 그렇게 뭐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도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2월부터는 다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추운데 꼭 껴입고 열심히. 이제 배터리가 정말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제가 수요일은 꼭 잘 지키려고 할게요, 여러분. 알겠죠?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하트. 폭주. 오케이. 풍선. 바이바이. 또 만나요. 이거?
안 되는데? 이쪽인가? 두 개인가? 안녕.